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정 분쟁이 이제는 어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재벌집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서민 가정에서조차 유산 상속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난 10년 새 4.6배에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우애가 아주 남달리 돈독했으니까 상속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 자매 간에 피 튀기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로 늘어만 가는 유산 상속 다툼의 양상과 함께 과연 우리 집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후에 우애 좋았던 형제자매들이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애 좋았던 형제자매들 사이에 진흙탕 싸움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전의 유산 다툼을 벌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는 이렇습니다. 다툼 원인 첫 번째, 부모님 살아생전에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형은 장남이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무한 지원을 받았고 자신들은 늘 뒷전이었다고 여기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또 딸이어서 자랄 때, 학교 진학할 때, 결혼할 때 등 늘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남이라고 집 산다, 사업한다, 때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한 지원을 받아놓고선 돌아가신 후에는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려 한다면 나머지 자식들이 그냥 있을 리 만무죠. 재산을 앞에 놓고 싸움이 시작되면 이성적인 타협보다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사람들이 치사할 대로 치사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너네 전세 자금 보태줬지. 냉장고랑 가구까지 혼수로 다 해줬잖아. 그럼 그 돈 다 내놔. 그리고 다 내놓고 같이 똑같이 나누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말을 서슴치 않게 되는 것이 상속 분쟁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다툼 원인 두 번째, 형제 자매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있다. 형제자매라 해도 각자 자립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소득과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비롯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상속 문제를 아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힘들다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대기업 근무하는 안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년째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다툼의 원인 세 번째, 부모 돌봄의 공헌도가 다르다. 누구는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부모님을 돌봤는데 누구는 멀리 살아서 또 다른 누구는 아예 돌봄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연락도 끊고 말이죠. 명절 때나 얼굴 슬쩍 보이고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재산 분할할 때 그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억울하죠. 내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돌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공평하게 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고 덤벼들게 됩니다. 돌봄과 지원은 딸에게서 받고 유산은 아들에게 주려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끝끝내 자식들 간의 분쟁거리를 안겨주고 떠나려는 무책임한 부모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 원인 네 번째, 형제자매 간의 교류가 적어졌다. 형제 자매 간이라도 이제는 명절 아니라면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줄어든 것이 역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으니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 서로의 상황을 그냥 수박 겉핥듯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평상시에 대화할 기회가 적었으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도 않게 되고요. 이런 잠재적인 분쟁 원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기혼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포함해서 최대 6번의 상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 2분, 배우자의 부모님 2분,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내 자신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그건 모두 돈 있는 사람들 얘기네요. 우리 집안은 가진 게 없어서 다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그렇게 쉽게 장담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2019년도에 발표된 유산 상속 소송을 벌인 것 중에 소송 액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보자면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갖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소송전을 벌인 경우가 전체 소송의 10.8%나 됩니다.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깟 돈 최대 1,0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을 갖고 법정까지 가서 다툼을 벌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기고 지고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그런 심사가 작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오 그래? 네가 그 돈을 꼭 그렇게 먹어야겠냐? 그래 한번 해보자. 변호사만 돈 버는 일이죠. 유산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이 치열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원만하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 튀기는 분쟁으로 들어갈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믿을만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10개 항목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부모의 재산이 집과 현금을 포함해서 총 5억 원 이하다. 2019년도 통계자료 기준 우리나라 전체 유산 상속 관련 소송 중 5억 원 이하가 전체 소송의 93.8%를 차지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재산이 적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되레 돈 없는 집안이 돈 갖고 싸우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가 재산을 절대로 물려주기 싫어하는 상속인이 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열 손가락 중에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 있고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를 돌보는 일을 자녀 중 한 사람이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다른 형제는 참견은 하지만 돌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부모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산 가치가 없어서 매각이 어렵다. 여섯 번째, 이미 배우자와 장남이 재산을 거의 독차지했다. 다른 형제의 몫은 거의 없다. 일곱 번째, 부모가 치매에 걸렸거나 치매 예비자다. 여덟 번째, 상속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노리고 있거나 유산 상속 과정에 참견을 한다. 늘 있는 일이죠. 꼭 곁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가던 협의 과정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홉 번째, 부모가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는 비밀로 하고 생전 증여나 원조를 하고 있거나 특정 손자 손녀에게 교육자금 증여를 하고 있다. 자식들 간에 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열 번째, 부모가 재혼했으며 데려온 자녀가 있다. 상속 문제가 배다른 형제까지 끼어들게 되니 한층 더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10개 항목 중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5개 이상이면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4개 정도라면 분쟁의 위험도가 중간, 2개 이하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심, 그 욕심에 대한 응징, 부모님 살아생전 차별받으며 살았던 것에 대한 억울함, 부모 돌봄에 대한 기여도 보상 등 한 집안이 지금까지 꾹꾹 눌러온 문제들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유산 상속을 두고 벌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입니다. 재산 적다, 우애 좋다,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살아생전부터 다툼이 없도록 하나하나 짚어보며 준비를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다툼이니만큼 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들 간 또 우리 자손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공평무사하게 유산을 나누고 또 나눠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는 도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